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네오플랜 원단으로, 이게 네오플랜 원단이에요. 여기 이렇게 신축성도 좋고, 제가 이걸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동이 나서 제가 마스크를 좀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이제 좀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요거 써보니까 요 마스크 모양이 괜찮아서 요 모양대로 제가 한번 만들 거예요. 요대로 이제 모양을 떼서 이게 또 이렇게 신축성이 이렇게 좋답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제가 이제 요렇게 요거를 갖다 빼, 본을 요렇게 뜨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그냥 모양을 여기를 이렇게 안 하고 일자로 해서 고무줄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모양을 하나 떠서 그대로 이제 만들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똑같죠? 얘랑 이렇게 제가 이 원단을 마스크 만들려고, 이거 네오플랜 원단이라고, 이게 한 마에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8,000원에서 몇백 원 빠져요. 제가 이거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요 모양을 놓고 그대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고무줄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박아서, 제가 일단 하나를 만드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속지를 제가 바이아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야 돼서, 내가 신축성이 좋아서 안감도 바이아스로, 대각선으로 바이아스로 이렇게 재단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를 이렇게 박음질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뒤집어서 나중에 이제 얘가 안감이 되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지금 이쪽이를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박음질이 된 상황에서 지금 뒤집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얘가 안 예쁘니까 이렇게 한번 눌러서 스테치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스테치를 이제 박으면 이쪽도 같이
자리를 몰라서. 근데 이렇게 마스크 모양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오바르크를 쳐서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오바르크를 친 상황에서 고무줄을 넣고 이렇게 한번 박아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지요. 이제 이쪽이도 그렇게 하면 마스크가 이제 완성이 다 되겠어요.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마스크가 다 됐어요. 이렇게. 이거 쓰고 있는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만들어서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이렇게 굉장히 편해요. 오, 대박입니다. 이게. 힘도 안 서리는데요. 안경이 김도 안 사려요, 얘가 그냥. 이게 이렇게, 쟤한테 좀 크기는 해요, 지금, 여기가. 근데, 이게 지금 대자 사이즈거든요, 얘가. 괜찮죠? 이렇게. 아, 편해요. 아, 진짜 편해. 이거는 빨아서 쓸 수 있으니까, 마스크 이제 대란에. 감사합니다.